대가가 따른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가를 치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 맞아요. 네. 그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돈이요? 네. 교통비 아닙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죠. 그렇긴 숙소비. 한데 이게 만약에 좀 오래 체류를 하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숙소죠. 드는 게 그렇게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 말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나간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료비. 의료비랑, 살았을 때. 네, 그러니까 체류를 오래 했을 때. 그러면 그렇죠. 의료비랑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써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집에 가라지도 있고 직접 아버지가 창고 가가지고 막 전기도 고치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나는 편하고 네가 일해라. 그러면 엄청 돈을 많이 내는 게 해외가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지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인건비,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편안해지면.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그 반대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편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인구나. 돈을 안 쓰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야 되겠구나.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이 따로 존재하는 거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정말 이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무조건 사람 쓰세요. 맞아요. 괜히 처음에 그걸로 애매하게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긁어붓으로 만들어서 박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집에 뭐 그 제가 그 친구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처음 이제 집 입주할 때 페인트칠 직접 시작했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잘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한 10종 8구는 하고 나서 호기롭게 시작했다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너무 잘 나오던데. 근데 그 DIY 킷도 해본 사람이 그거 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봤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게 영상 많이 보고 편안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안 치르고 혼자 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 크게 망하는 일이 생긴다. 맞아요. 네, 적당한 맞는 말이에요. 투자는 필요하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연을 치기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2연이 사실 가격이 기본적으로 싸게 투자해갖고 가져올 수 있는 좋은 12연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12연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뭔가 공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느낌의 악기잖아요. 딱 봐도 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쿠스틱 기타는 20만원 30만원대도 좋은 엔트리급을 찾을 수 있지만 12연은 일단 뭐 12연이다 하면 100만원이에요. 네, 일단 애초에 싸고 좋은 12연이라는 걸 구할 수 없지만 비싸다고 해서 12연이 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652만원이잖아요. 이건 비싸요. 네. 이게 652만원의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그런 의미가 있는 기타인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보면은 작습니다. 기타가 제가 사봤는데도 기타가 좀 작죠. 일반 12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현보다 커요. 크게 맞습니다. 나오고 뭐 너트 너비가 더 넓은 건 당연하고 물리적으로 1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머리통이 크다 보니까 전장도 더 나오고 바디도 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울림을 되죠, 위해서 원래. 제가 야마하 가지고 있잖아요 12연 기타 작업실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큽니다. 확실히 길죠. 기타가. 근데 요거는 지금 12프렛에서 바디랑 만나게 되고요. 바디 전장 자체가 101cm. 101cm면 일반적인 어쿠스틱으로 치면 뭐 일반적이지만 12연이 101cm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느낌이 딱 드는 사이즈입니다. 예, 헤드가 이만큼 헤드 긴데. 때문에 한 요만큼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95cm 정도 되는 4분의 3 사이즈 미니 기타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1cm. 충격적이죠. 무게 2.32kg, 두께는 103mm. 7프렛 뒤뚤레는 76mm입니다. 여기 9프렛을 잴 수가 없어요. 12프렛에서 만나기 때문에.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의 V클래스 V브레이싱이고요. 상판에는 토레파이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급판에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는데 색깔이 멋지죠?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메이플인가 긴감인가 할 정도의 뭔가 되게 강렬해요. 네, 측급판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하드락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머신에는 고토의 510인데 510이 12개 들어가니까 대박이죠. 터스크너트에 미카르타 세들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47.625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 테일러에서 에보니 직접 심은 겁니다. 스케일 길이는 24에 8분의 7인치. 요게 631mm입니다. 631mm. 요게 사이트에 따라서 24.8로 그냥 뒷자리 내림해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테일러 사이트 상으로 보면은 24.875mm, 즉 6875인치 632mm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32mm로 볼게요. 프렛은 18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원래 12연을 치게 되면은 네. 일단 넥도 길고 바디도 커요 사실. 그 기타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바디도 작고 넥도 짧아서 되게 단촐한 느낌이에요. 12연에서 약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원래 이렇게 막 뭔가 계속 이런 그게 꾸려야 되는 코러스 느낌인데. 막 걸린 그 맞아요. 화려하면서도 되게 그 스케일 큰 사운드가 나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 아르페지오 해야 되겠죠? 네, 들어봐야죠. 네. 네. 오늘 손톱 갖고 와서 손톱 하나도 없는데 오늘. 아, 하필이면. 해필이면 해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힘들어. 저거 킥으로 3, 4번 줄 위주로 솔로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되게 뭔가 스코티시 같은 느낌의 연주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엔 앰프 사운드 많이 들어볼게요. 베이스 좀 넣어주는 게 좋네요. 그죠? 네. 요 중음 좀 빼고 베이스 좀 넣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성향이다. 뭐랄까 깔끔하고 소박한 느낌이 확실히 유고이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게 특이한데요. 그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12연의 느낌이 아니에요. 많고 화려하면서 작고 소박해. 나 아, 맞아. 그래요. 되게 그 두 개가 공존하니까 이거 뭔 느낌이지? 이런 여름 진짜 여름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다 레인지가 크면 한 번에 이렇게 딱 뭉쳐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진짜 여름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페지오 가볼게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 6현하고 22현 유보일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은 뭐 상관없는데 뭐 예를 축구라고 치면은 성인 6명이랑 유소년 12명이 붙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기.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숫자는 많은데 맞아요. 하나하나가 되게 좀 작고 소박한 느낌. 맞아요. 네. 뭐가 조금 네. 맞죠? 그런 느낌이. 인원수 두 배의 유소년 대표팀 같은 느낌. 특이하다. 아 독특합니다. 네. 자, 이거 어떤 것 들으신 건가요? 네, 이거는 뭐 따로 연주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쵸, 네. 그냥 1키 코드 진행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로 네, 네 그 두 개 섞은 믹스 사운드 네. 모니터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딱히 뭐 12연 곡이라고 마땅히 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잘 어울리는 12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감성의 미니멀 12연. 자, 그렇습니다. 652 C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12연이라고 하면 큰 바디에 긴 레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작은 바디에 많은 걸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딱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한 지붕 12가족. 한 지붕 12가족. 알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 소박한 화려함. 맞아요. 나름대로 독특한 포지셔닝이고 매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잠시만요. 때면 네, 7.5, 8.0. 빌더스 에디션 652C 같이 보셨고요. 네, 아무래도 좀 특수 스펙치고는 가격이 많이 비싸긴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 좀 더 떨궈서 네, 600만 원대 초반, 609만 원으로 갑니다. 816입니다. 816. 816C 모델. 요것도 뭐 뭔가 우리가 814가 저는 약간 드림 기타 중에 아, 하나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생각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816C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